청주국제공항을 항공 화물 허브 기지로 만드는 계획이 다시 추진됩니다. 충청북도가 신생 화물 전용 항공사와 손잡고 제시동을 걸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국제공항의 화물기지 도전은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수준의 활주로 연장이 불발되며 여러 차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충청북도가 당장 활주로 연장이 안 돼도 지장이 없는 소형 항공 화물기부터 다시 투입하기로 하고 신생 항공사인 스타항공과 손을 잡았습니다. 스타항공은 모기지를 대구에서 청주로 옮겨 내년부터 청주 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중국까지 화물기를 띄운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최대 5톤 적재 규모의 소형 화물기 두 대를 도입해 사업성을 타진하기로 했습니다. 물량 수주 확보는 충북도청, 이 지자체, 스타항공이 같이 협조, 협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충청북도는 공항이 있는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항공 화물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준비하는 등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또 재정적으로 좀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 또 행정적으로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같은 파트너로서의 그 노력을 해나갈 거고요. 오송을 비롯한 공항 주변의 항공 화물 증가와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빛을 발할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다음 달이면 여객 200만 시대를 여는 청주국제공항. 지지부진했던 화물 운송 분야에서도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